먼저 금정총림 지유방장 스님의 헌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조비정물로 불국 정관 대종사의 행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비정물로이신 불국당 정관 대종사께서는 1933년 1월 4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범리에서 아버지 청영조씨 병옥선생과 어머니 미량선씨 기은 여사의 외동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양친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여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 하여 어릴 때 집에서 산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셨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미군부대에서 헌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셨습니다. 청년기에는 출연 이광수 선생의 장편소설인 원효대사를 읽고 감동을 받으시고 한생에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어 원효스님과 같은 길을 걷기로 발심하셨다고 합니다. 누더기에 글망을 걸친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동경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이후 1954년 출가 발심을 일으켜 부산 금정산 법무사에 하동산 큰 스님을 찾아뵙고 출가하셨습니다. 행자 시절에 은사 스님이신 동산 스님께서는 경주에서 왔고 이름이 중환이니 경환이라 하자며 법명을 경환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절 아궁이의 군부를 지키다 문득 뭐든지 바로 보면 안 될 것이 없을 터라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은사스님을 찾아뵙고 법명을 정관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스님께서는 어흑 고놈바라 정관으로 하되 혹여 실수라도 하면 그게 정관이겠느냐 라며 부시셨지만 이내 법명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1961년에서 2년까지 상계사 주지를 역임하시고 1970년까지는 제방선에서 14안도를 승만하신 스님께서는 포교의 원력을 세우시고 1971년 영교안 주지를 맡으셔서 중창불사를 시작하여 그 땅과 지금의 하정원 묘사처를 1975년에 분립하셨습니다. 1972년부터 73년까지 잠시 법무사 주지를 역임하시고 법무사에서 설립한 금정중학교인 금정학원 이사장을 두 분에 걸쳐 역임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였지만 스님께서는 부산불교 학생연합회 초대회장을 맡으시고 85년에는 영주한 유치원을 설립하시며 학생회 청년회를 창립하셨으며 특히 미래의 불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 불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며 부산불교 어린이 지도자회 초대회장과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총재를 맡으시고
지도자 육성하기에 전국의 선생님들의 수련회에 동참하시어 격려하시는 열정을 보이시며 그 가운데서도 목탁을 들고 염불정진 기도를 하시며 수행정진의 끈을 이어가셨습니다. 1992년 다시 봉사 주지를 역임하셨으며 대한불교 신문을 복관하여 시면포교를 통한 미디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단법인 불국도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시며 불교사회복지의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선시를 시인은 서시는 시인이며 사회복지사, 포교사, 율사, 연불선수이자 선사로서 잠시도 쉬지 않는 수행자의 무거움을 보이셔서 오랜 세월 불자들에게 신행의 진앙이 되어주셨으며 큰 원력으로 포교와 수행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불기 2550년, 2006년에는 제18회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존경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스님은 논사 스님으로부터 70만 화두를 받았고 평생 본래지를 일생의 화두로 정진하신 선사이십니다. 본래지는 스님의 말씀을 빌리면 내가 있음으로써 뜨거운 줄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기 전, 우리가 있기 전 본래부터 자기 피부에 한 뿌리 닿으면 뜨겁다는 것을 아는 이것은 본래 부처다. 어느 때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본래 지입니다 라고 하시면 불기 2567년 1월 26일 오후 7시 이후 늘 상주하시던 영주한 본래 지당에서 법납 70년 세수 91세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문도 대표로는 범산 스님이 영주한 주지를 맡아서 있고 상자는 범산, 금정, 법전 그리고 선상자 또 정선상자 제가 제자들이 지금 독산불교 포교를 위해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굉장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도 입정의 시간입니다. 대종사님의 유덕을 기리며 추도하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입정 중에는 대종사님의 추모 영상 법문이 있겠습니다. 추모 영상은 BTN 불교TV 드라크의 전남위에 방영된 영상입니다. 입정 주피는 범종 스님께서 쳐주시겠습니다. 장의 위원장이신 본로회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님의 연결사가 있겠습니다. 금정산도 놀라 거꾸로 거슬러 달려나간 정간선사가 전하했다는 소식이로다.
금일 시작하신 정간대종사시여, 불성은 원중하여 나고 멸함이 없는데 타상의 면목은 어디에 있으며 성사의 진신은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봄이 오매 예설 의지하여 풀은 스스로 풀음이로다. 정간대종사시여, 스님께서는 일찍이 산문에 기이하여 불교 조계종단의 최고 스승이신 동산 대선사의 설하에서 일념 증진하셔서 불조의 공안을 투덕하셨습니다. 사행에 나오셔서는 종단의 중요 주지 등의 소임을 맡아 원만히 수행하여 법무사와 종단의 발전과 안정된 중흥의 기틀을 다졌고 불교 포교적인 면에서도 현대화와 대중화에 큰 업적을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무상의 천변만화 속에서 견적 불변의 진상을 오늘 대중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부 대중은 실망하고 합장 발언합니다. 정관 대종사시여, 스님께서는 이제 적정무인학을 수용하시다가 원래 성은 잊지 마시고 속기 사바에 돌아오셔서 강도 미룬 우리 군생 하소서. 하나의 횃불을 붉은 강령 일으키는 곳에 비로다나 부처님 이마에서 종행 자제하미로다. 다음은 종정여의 법어가 있겠습니다. 법어는 원로의 부의장 두산 일면대종사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관계상 선체로 목탁에 맞춰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파 종정여의 법어를 예독하겠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계셨는데 오늘 아침은 어디로 가셨는가? 하늘의 문을 하늘은 푸르고 푸른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봅니다. 불국당 정관 대종사시여, 대종사께서는 생사를 조달하기 위해 출가시어 선교류를 두루 익히시고 수선한가와 대중소임으로 교단의 안정과 중생교화에 큰 가치를 남기신 대선지식이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이 세상과 인연이 다해 원적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대종사께서 보이신 수염 이력과 원적의 모습은 후학을 경칠한 장군죽비 손이며 생사 본무의 도리를 보이신 무진 법문입니다. 대종사 강령전에
이러한 청단을 올리니 위에 열반 누리시고 속항사바 본의 은생 하소서. 도성이 온 산들을 저녁 미아꽃들을 보미로다. 스님, 돌아가신 하늘과 다른 경치의 소리 울리며 부처님께 예불하네. 대한불교도 개종 공정 성파 그냥 계속 됐습니다. 이어서 충원장 진원스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추도사는 교육원장 혜일스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매서운 삼동추위가 몰아치는 겨울 안거끝자락에 남쪽의 봄소식에 앞서 불국당 정관대종사님의 열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눈 밟고 원력이 투철하신 어른께서 더 많은 덕화를 세간에 베풀어 주셔야 하거늘 열반에 드셨다고 하니 추모의 마음을 금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원래의 지상에서 원래의 지상으로 원적 없이 오시고 간적 없이 가신 분이십니다. 황과 같이 오가는 소식에 마음의 동요가 크게 일었으니 불민한 후학은 대종사님 영전에 부끄러움과 그리움을 아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불국당 정관대종사님이셔 원래지 수식을 다르게 통찰하면 일체시 일체처가 충만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한의로운 아라냐 법보리 도량일 것입니다. 그렇게 정관한 수행자의 삶은 언제나 수처작주이니 수행체에서는 머리카락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한치도 정뇌에서 벗어남 없이 용맹 정진하셨고 소임체에서는 도량을 세우고 융성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복지기관 등을 세워뒀고 포교현장에서는 각계각층에 적합한 방편을 써보자 다양한 불국토 법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수행의 삶이셨으며 다시 무상의 법문을 사바세계에 펼치고자 열반에 드시는 모습이십니다. 불국당 정관대종사님이셔 어둠을 말미암아 빛의 가치가 드러나듯이 매서운 수위는 한없이 따뜻했던 대종사님의 행적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거들은 대종사님께서 삶으로 고쳐가신 용맹정진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실천하였습니다. 자성불 본래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에 기반한 용맹정진도 자기 승철과 자기 제도를 이루고 인연에 맞게 언제나 주인공으로 세상을 널리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세상이 보다 평온하고 안락해지도록 힘써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대종사님께서도 본래 소원에 따라 속히 사바세계로 돌아오셔 저희들을 앞길에 다시 밝은 진함이 되어주시기를 머리 숙여 간청드립니다. 불국당 중간대종사님이셔 대종사님의 영전에 상가 한편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범천이 놔두신 물고기 한 마리가 겉모세에 논일더니 고연히 자취를 감추었네. 어디서 오셨다가 어디로 가셨는가. 본래 지당에서 한 걸음도 옮긴 바 없으나 2년 처처 모두가 불국입니다. 불기 1567년 1월 30일 대한민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동양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 대종사님의 원적을 추도하는 조사 순서입니다. 먼저 중앙조기회장 주경 스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조사. 한겨울 찬기운이 사라지질 감싸던 날 유독히도 맑고 청명한 하늘이 싱그름 울리더니 한국당 정관 대종사님의 무상정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원래지 자상불 대종사님이시오. 종문의 버팀목이자 큰 어른을 이토록 허망하게 이름해 부집을 식한에 한심히 나오고나 말았습니다. 생사부리하여 호고감이 따로 없다지만 중국당 정관 대종사님을 보내는 마지막 길 통한 심정으로 지신 상대관입니다. 중국당 정관 대종사님 종단이 정하의 소용들에 빠져있을 때에는 인사 동산 대화상을 모시고 정법의 단단을 세우는 역할을 자임하시며 주저없이 청정정문으로 이끌어 주셨고 안정과 화합의 정통을 세운 뒤에는 가장 빠른 걸음으로 순간으로 나아가 중생조화와 정법도생의 원력을 더 늦게 펼쳐 그러면서도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여보간 구도정진으로서 수행자의 부분을 바로 세우니 진정한 인천의 성취라 할 만하였습니다. 저때 계신 적에 절실하지 못하였음을 되돌아보며 불국당 정관 대종사님이 꼭 내게 늘 일러주셨던 가르침을 가슴에 새깁니다. 돕고 유일하카라 홀로 있음의 참 즐거움을 느끼라 하실 때 주가 수행자는 오직 혼자이며 멀고은 안관의 길을 걸어갈 때 세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것이라는 정책의 말씀이 기가를 맹돌립니다. 전법은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그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며 불국당 정관 대종사님께서 삼평생 열어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저 그 길을 쫓아 한 걸음에 원력과 신심을 담고 다시 한 걸음에 행원의 품질을 걸어갈 것입니다. 가일충 정진도 정진에 나갈 것입니다. 무시무종이라 하여 시종이라 할 것도 없으니 한 사바하시어 한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는 대한민국의 도기 중 주원들이자 주경입니다. 이어서 은하사 태주 대성스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조사 금정산 산천 추목 구름 따라 흘러가니 관든 목박 소리 천상을 이끄치다 둥실 둥실 떠돌아 서방으로 도대선하니 상서로운 빛과 묘한 법이 삼천 대천 세계를 밝게 비추어줍니다. 금정의 황금 물빛 온 우리를 비추고 옥수의 풍하는 영혼을 뛰어넘어 자비롭고 원하신 대덕의 성스러운 참모습 아지랑이가 되어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고 언제나 만중생의 고해를 생사일별이 거룩한 참모습으로 안겨갔던 미묘하고 크나큰 특상을 놔둬
사회에 뛰어나 끼없이 맑고 깨끗한 중생의 덩굴이여 고해의 잔영을 초연히 뛰어넘는 생사 초탄의 대경지여라. 언제나 보고 싶었다 자주 오너라. 높은 자기의 숨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눈물처럼 흘러내리듯 지금도 그 소리가 귀에 진겨한다. 인리석천 만세원이라 숲속 돌 사이에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정동 만생명의 뿌리여 젖뚫리라. 잊을 수 없는 사연이 언제나 불러도 만족하지 못한 이 소리도 고요히 독수선생에서 열반요심의 오묘한 모습을 보여주시던 대덕이시오. 오늘 이렇게 초연히 원적의 대도에 홀로 나아가시니 애타게 영혼을 안주하길 바라던 모든 스님과 신도님들은 붉은 태양을 꽈목 천지에서 허덕이며 몽무와 정관 큰 스님을 불러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불명의 묘심에 젖어드는 대덕의 발딱지는 가는 곳마다 영원히 빛날 것이며 함께 무상의 대도를 건너보자 자비와 구원을 애타게 가랑하는 모든 이들은 천지가 무너지는 병력을 따르며 이러다니 광명을 잃고 암호의 미도에서 침을 본 망고고 망고에 텅겨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텅빈 공간에 대덕의 광명이 광암천지 조목을 한데 밝은 빛이 한없이 온 천하를 밝게 비춰주시길 바라며 불생력 불멸인데 태어남이 없으니 멸함도 없고 불상력 불단이라 상주함이 없으니 끊어짐도 없으니 불일력 불이라 하나도 아니오 다르지도 않으니 불내역 불벌이오 오지도 않았는데 어찌 가는 것이 있다 하리오. 정광 큰 스님 영원히 가신 바우스나 우리에겐 어찌하여 가슴 속이 텅 빈 것 같던 마음을 느낍니다. 묘 삼반의 묘정 기간하니 깨끗하게 흐르는 덤으로는 만생명의 뿌리여 적주지다. 잊을 수 없는 사행이 언제나 불러도 만족하지 못한 이 소리도 고요히 독시선생에서 열반 요심의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묘파 깨침이 서로 덩빈이 갈라지 묘하게 전하게 되는구나. 봄에 백화만 바라니 봄바람 부는 것에야 말이 황수를 잡아놓으나 한번 끌어보니 진흙과 모래 뜹니다. 해초도 열리지 않고 분명히 감천의 구멍을 막고 있으며 오늘 홀련이 뚫리니 시방 법배에 넘쳐 흐르네. 큰 스님 속한 사바하셔서 위로의 길을 열어주소서. 운명 중생의 귀와 문을 열어주소서. 삼가서제 대성 협장 그냥 간청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님께서 조사를 보내셨습니다. 조사는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이자 법원사 신도회장이신 박수관님의 조사를 수석부회장 양재생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좋다. 불교계의 큰 스승이자 저희들의 정신적 지주이셨던 불국당 정관 대동사님의 열반 소식에 우리 불자들은 너무도 큰 슬픔과 허허로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정관 큰스님께서는 일생을 오로지 참선 수행과 중생과 함께하는 동체 대비를 실천하는 진정한 수행자의 길만 걸어오시면서 언제나 인자하신 모습과
자비로운 손짓으로 불자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금의사 부지를 역임하시며 선찰 대본산의 위상을 더 높이셨고 영주왕 궁창을 통해 보심 포교의 새 지평을 내려주셨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와 사회 복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등 불교 발전에 헌신해 오신 모습은 우리 불자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불자들은 스님께서 불교 중앙을 위해 남기신 큰 족적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스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스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 대종사님, 스님께서 머무신 그 자리에 연꽃 향기 그윽한데 저희는 이제 어디서 스님의 향운을 쫓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작별이 슬프고 비통하지만 그 슬픔의 자리에 스님을 향한 존경과 그리움을 담아 배움을 드리면서 큰 스님의 극락 왕생을 비오니 스님께서도 정별에 오래 머물지 마시옵고 속한 사바하시어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는 등법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상가 등간대 종사님의 명전에 상가 명복을 빌옵니다. 불기 2567년 1월 30일 부산 불교 총연합회 신도회장 박수반 대독. 이어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 스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조사 불국당 정강 큰 스님이시여, 이미 삶과 죽음에 초연하시고 만남과 헤어짐에 구애받지 않는 큰 스님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반에 드시니 항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는 큰 스님의 커다란 빈자리를 느끼며 그것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스님께서 그동안 저희에게 주신 공덕과 가르침 그리고 득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탓일 것입니다. 한평생 지역 불교계의 발등과 중생을 위한 법원을 베풀어 주신 큰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의 큰 배리신 동산 스님 문화로 출발하시어 범사와 쌍계사 영주왕의 주지를 역임하셨으며 부산 불교연합회 회장을 맡아 부산 불교계의 중흥과 번영을 이끄셨습니다. 일생 동안 헌신적인 수행과 중생 교화를 통해 수많은 불자들과 부산 시민에게 훌륭한 기감이 되어 주셨으며 2006년 도계종 표교 대상을 수상하셨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불교 동당과 우리 사회 전체의 정신적 지주로서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전하며
저희 모두에게 크다란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큰 스님께서 사바세계를 벗어나 대해탈, 대자유의 피안으로 가시기에 저희 모두는 큰 슬픔을 뒤로한 채 옥깃을 놓아드리오니 부디 덕화의 향기로 저희 곁에 오래 남아 중생을 제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한없는 존경과 그림으로 추모의 향을 사르며 마지막 순간까지 청정승가의 출가 사물의 모습을 놓지 않으셨던 큰 스님의 극락 방생을 빕니다. 불기 2567년 1월 30일 부산광역시 별당 하영수 분향 안청하옵니다. 다음은 법원사와 영주암 연합합창단의 조가가 있겠습니다. 문정재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조은지 선생의 반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곡명은 왕생극락의 노래입니다. 대님께서는 차례로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의 위원장이신 원로의 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본로의 부의장 부산일면 대종사님, 자강원행 대종사님, 두령차관 대종사님, 금산도용 대종사님, 여삼정여 대종사님 전화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여미월로 여산암도 대종사님 전화하시겠습니다. 중무기관장 스님들 권하시겠습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교육원장 해일스님, 포교원장 범혜스님, 그리고 전교육원장 무비스님 권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들을 대표하여 불화연구소장 동림스님, 포교연구실장 용주스님 권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종회의원 도림스님, 보화스님, 석산스님 헌화하시겠습니다. 대종사 일대상좌 대전스님, 담현스님, 영환스님, 몽산스님, 봉화사 일주 경선스님, 봉화사 수좌 기환스님 헌화하시겠습니다. 보은스님을 비롯한 범어사 대종스님들, 선암 선덕스님들 헌화하시겠습니다.